잔잔 예진의 애티튜드. 생소해서 더 블루오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학교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강의의 주제는 분명히 아닌 건 맞아요.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네. 내가 강의로 나는 돈을 진짜 많이 막 많이 하고 많이 벌고 싶어가 아니라 강사로서의 내가 이런 타이틀 그리고 강사로서의 네. 나의 이런 모습 네. 그런 타이틀 그런 걸 가지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블루오션이 주제가 좋죠. 이런 강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대부분 없기도 하고 네. 그래서 뭐 그런 타이틀과 그런 모습을 꿈꾼다 그러면 강사로서 그거는 뭐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을 것이다. 근데 나는 강의를 하면서 뭐 보람도 좋지만 돈을 벌어야 된다? 그러면은 또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.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강의를 많이 다니신다고 하니까 기업에서 받는 그 강의들이 저도 실제로 이제 기업을 다녀봤음에도 예전에 저는 한 2000년도 후반 그러니까 2008, 9년 이럴 때 다녔었거든요. 뭐 와인을 가지고 뭐 미술 작품에 대해서 와서 특강 강연 이렇게 약간 힐링 주제로 맞아요, 맞아요. 네. 업무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특강만 떠올렸었어요. 사실은 사내 강사라기보다 네. 약간 특강 잠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렇죠. 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네, 강의, 네, 네. 강연 네 그래서 기업 강의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건가 라는 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. 강사님이 좀. 방금 말씀하셨던 회사에서의 어떤 와인 미술 뭐 힐링 그런 특강 할 수 있죠.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강사님의 어떤 그 힐링이나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강사님 그 회사에서 들었을 때 와인 강의 매달 듣진 않지 않아요? 아니죠. 네. 뭐 1년에 한두 번 듣지 않아요? 네. 뭐 몇 주에 걸쳐서 해도 잠깐이죠. 뭐 1, 2주. 그렇죠. 잠깐일 거예요. 뭐, 네. 뭐 아니면 연말 행사처럼 뭐, 네. 뭐 그런 개념으로 막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 막 그렇게 수요가 막 엄청 길게 엄청 많이 그런 분야는 아닐 수 있어요. 다만 뭐 강사님이 이런 커리큘럼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기업에서 강의한다는 건 단순히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. 대표를 생각해야 돼요. 대표.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 네, 네, 고객이라고 하면 중앙아시아 강의를 하는 사람을 왜 섭외하지? 돈 주고 왜 섭외하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네. 사실 거기에서 답변이 희미하면 안 써요. 대표들도 안 써요. 굳이? 와인 힐링? 그래, 와인은 뭐 좀 보편화되어 있고 힐링? 그래, 그거 마시면서 사람들 또 약간 회식 대신 대용으로 또 한다는 느낌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네.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육 담당자도 그래? 이거 한번 섭외해봤더니 반응도 좋고 대표님도 괜찮고 직원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셔야 돼요. 기업으로 이 중앙아시아라는 컨텐츠를 가져가셔야 된다. 네네.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. 강사님께서 기업 강의 쪽으로 좀 가시려면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. 1번. 그 다음에 그 가지고 기업에다 뿌리시고 또는 컨설팅사, 에이전시사 에이전시에다가 강사님의 제안서나 커리큘럼을 보내기도 해야 되고요. 컨설팅사가 많아요? 컨설팅사 뭐 교육 컨설팅사 많죠. 그리고 컨설팅사도 주력으로 하는 컨텐츠 프로그램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다 뿌린다 그래서 사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또 다 강사님의 컨텐츠와 또 맞는 합이 잘 맞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걸 또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